이거는 샌디에이고에서 받아온 컵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어요. 감자채전이에요. 부침가루 조금이랑 물 조금 섞어가지고 바삭하게 구울 예정입니다. 짠! 아주 노릇노릇 구워졌습니다. 찍어서 먹어볼게요.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1월 24일, 예, 1월 24일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3-4일 가까이 일단 편집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운동도 짬짬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 돌아와서 이제 제임스 친구들도 막 만나고, 그리고 먹고 싶었던 음식들, 그러니까 제 요리들 나가서 사 먹는 거 말고 제 요리들, 제 입맛에는 잘 맞거든요, 제 요리가. 그래서 제 음식들 많이 먹고 좀 푹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2주 동안 계속 사 먹는 음식들만 먹고, 또 이제 워낙에 거기가 이제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로 이동하는 시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많이 없었어요. 또 운동을 한다고 막 헬스장에 가도 막 땀 나기 싫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 어차피 또 세탁도 해야 되는데, 세탁하러 막 어디 코인 세탁소 찾아가는 것들도 귀찮고, 그러니까 땀나기가 싫은 거예요. 땀나면 이제 짐에 막 냄새가 막 배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 그냥 조금 걷기만 하고 이제 거의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이에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한 3-4kg는 찐 것 같아요. 옷들도 많이 타이트해졌고, 제가 보기에 제 몸도 많이 부른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제가 살이 찌면은 턱이 길어져요. 근데 전 턱살이 막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턱이 길어져요, 대신. 그래가지고 아, 거울을 보는데 이건 아니다. 심지어 하와이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살이 찐 상태로 왔었는데, 그때 사진을 지금 보니까 어머, 그때가 말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쪘습니다. 하와이 와서도 찌고, 또 이제 캘리포니아 가서도 더 찌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번 주는 아주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식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식단이 되게 중요해서 아침에는 먹고 싶은 걸 다 먹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막 만약에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먹고요. 이제 점심과 저녁 사이 그 어중간한 시점에 이제 닭가슴살로 약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먹어볼 예정이에요. 한 가지만 먹으면은 너무 질리고 퍽퍽하고 막 먹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다양한 맛을 도전을 하면서, 그래서 좀 살 좀 빼야죠. 2주 동안 쪘으니까 2주 동안 빼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 정도만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고, 그거 말고는 별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하와이 자체로만 이렇게 즐기는 것도 되게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와이 물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호텔에서 묵으면은 진짜 많은 돈이 깨지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남자친구가 여기 살아서 숙박비는 아꼈잖아요. 숙박비가 뭐예요? 많은 거를 아꼈죠. 그래서 여기를 아주 잘 감상을 하고 쉬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한국에 가는 것도 되게 설레요. 왜냐면은 귀리가 너무 보고 싶거든요. 일단 귀리랑 한국 돌아가서 귀리랑 이제 또뭘 할지 그런 것들도 고민하는 것도 되게 좋고,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취업 준비도 슬슬 해야겠죠. 동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근방에 가서 장을 조금 봐와야 돼요. 어제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아주, 얘네들이 우리가 2주 동안 집을 비웠다고 아주 많은 바퀴벌레들이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살았던 거예요. 와, 진짜. 어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피우고, 거의 이제 제임스가 막 엄청 놀래가지고 막 와서 첩첩첩첩첩 다 죽여주고, 제임스가 하와이에서는 이런 바퀴벌레 너무 흔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미니 바퀴벌레들은 괜찮다. 이러는데 내가, 아, 여전히 싫다고. 네가 뭐라 하든 싫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죽여줬어요. 죽여줬는데, 와, 오늘 이제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원래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아, 정말 같이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촬영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같이 있다고 해서 촬영을 또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엄청 자유롭게 하기는 하는데, 이 아시죠? 이게 혼자 있는 그 즐거움, 혼자 있는 그 여유로움, 그거를 이렇게 잘 즐기고 있었는데, 저 오늘은 꽤 무서운 거예요, 그게. 커피 머신에 또이 바퀴벌레들이 이제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도 막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좀 일어날 때 고통스럽기는 했지만은,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난리가 났는데요. 어떡해. 비바람이 좀 미쳤어요. 이게 보이려나? 편집을 마치고 이제 저녁을 좀 차려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닭가슴살을 토마토 소스랑 이렇게 졸여가지고 음식을 만들 예정인데, 짜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주. 여기에 29살의 여성 진리안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1982년생이었고요. 아일랜드 브로게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 조지와 엄마 에디트 사이에서 성장했습니다. 진리안은 어렸을 때부터 이민을 여러 번 껍질 벗겨질 때까지 이렇게 조금 익혀주면 된대요. 지금 좀 노릇노릇 이어가고 익어가고 있어요. 물은 한 70ml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스톡이랑 아라비아타 소스 이렇게 넣었습니다. 바퀴벌레 약을 사왔어요. 아, 근데 아주 기분이 나빠요, 뭔가.
이거 괜히 바퀴벌레 더 부르는 거 아닌가 싶어. 왜냐면은 얘가 지금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바퀴벌레 더 부르는 거 아니야? 바퀴벌레 이렇게 잡고 싶지 않고 피하게 하고 싶은데요. 아, 기분이 나빠. 다시 사야겠어요. 일단 이렇게 지금 조립을 하는 중입니다. 아,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맛있겠죠? 아, 꼬들꼬들.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끓였어요. 열라면. 매콤하고 얼큰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여김없이 솔티드 크림 카라멜? 아니야, 솔티드 카라멜 크림 콜드브루. 항상 어려워요. 뭔가 그냥 가기 아쉬운데요? 자라라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아주 허름한 차림으로 놀러 와가지고 이제 알로에서 레깅스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아, 위에 거는 이거는 안 다를 거예요. 와, 밑에는 알로거든요. 진짜 너무 편해요. 크, 이거 막 춤춰도 될것 같아. 와, 너무 편한데? 진짜 너무 좋은데? 지금 근데 되게 한번 정도는 살만 하긴 한데 은근 이거 불편해요. 캡이 고정이 막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되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입을 때 되게 불편한 것 같고. 지금 또 룰루레몬 와가지고 이거 쇼츠 하나 입고 있거든요. 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널널. 아, 쇼츠 진짜 미쳤어요. 이거 속바지 아니야? 이거 입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속바지기 마냥 너무 편한데 이거. 제가 알라모 하나 센터를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오면 뭐 거의 20, 30은 그냥 기본으로 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핫도그를 좀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소시지를 넣은 핫도그고요. 여기 안에는 그냥 양상추, 파프리카 들어가 있고, 이 빈 곳에는요, 이제 이렇게 에그 마요를 넣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는 뭐 들어갔지? 설탕이랑 허니머스타드랑 마요네즈. 이거는 제임스 거 남겨둘 거예요. 자, 하나는 에그마요 핫도그고요. 하나는 소시지 이렇게 넣어서 먹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운동을 하러 왔지만 지금 생리 이틀 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달리기 조금이랑 천국의 계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굿모닝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못 다 읽은 책이 있거든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책인데 생각보다 사이다 전개를 바라고 계속 진짜 미친 듯이 몰입해서 읽었는데 책이 2인분이냐고요? 아니요, 1인분인데요. 갈갈 삶는 중이고요. 지금 노릇노릇 고기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죠? 아, 어쩌지? 맛있겠죠?
그럴듯하죠? 아주 좋아요. 마셔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나가는 김에 아예 그냥 싹 다 끝내고 오려고 해요. 화장을 괜히 했네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서 커피를 마시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일단 영상 편집 하고 그 김에 이제 운동을 할 때 화장 맛있다 하는 거 몰라요. 상체 빅시스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열심히 만들었어요. 버섯 리조또. 얘는요, 오트밀로 만든 건데요. 지금 나름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면서 양념을 좀 쳐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운동 갔다가 지금 두세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시간 내내 누구랑 말했는지 알아요? 이 친구랑 내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요. 목이 너무 아픈 상황이고 오늘치 한국말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이제 끊고 이제 다 좀 쉬어야겠어요 오늘. 너무 바빴어. 해외에서 액티비티보다 일상을 경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해외에서 마트 가고 운동하고 요리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 같은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옹.